the giant enemy spider. 늘 새롭게 역겨운 맛이죠. 이렇게 더러운 맛이 다양하지 못했어요. 먹기 힘들었던 만큼 맛있었어요. 좋은 시리가 만족스러웠어요. 안녕하세요, 사육자 여러분. 새로운 지령을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도서관으로 가라고요? 다른 종이가 있어요? 지령은 아니에요. 도서관의 초대장입니다. 지령에 따르면 필요하다네요. 도서관을 가야 해요? 우리는 청소부를 먹고 원단을 짜야 해요. 전령님을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사육자 여러분은 지령을 따라야 하니까요. 당신들은 실을 계속 짜고 싶잖아요. 지령을 따르지 않으면 대행자들이 찾아올 거예요. 도서관에는 새로운 실을 짜낼 수 있는 재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령 전달도 끝났으니 저는 가볼게요. 한창 바쁜 중에 미안하지만 원단 받으러 왔는데 말이지. Single white female. 안녕하세요. 엄지사나 흑은회시네요. 그나저나 곧 손가락 걸기를 시작할 텐데 검지치고는 너무 노골적이네요. 전령이라 해도 검지의 직속? 우리로는 힘들 테죠. 하지만 전령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예요. Lady, super-sized bitch. 자, 그럼 합의를 봤으니 서로 갈 길 가죠. 사육제는 도서관으로, 우리는 원단을 챙기고, 전령 씨는 가실 곳이 있겠죠? 힘들었어요? 지쳤어요? 쉬고 싶어요? 배고파요? 나가고 싶어요? 잘리고 싶어요? 뼈가 녹아요? 살이 터져요? 죽지는 않아요. Shut up! Bitch! So good and tasty? 언니 상수가 방금 전 머프 열차에 탔어. 녀석들한테 관측 장치 붙여둔 건 확실하지? 응. 보노, 관측 상황은 어때? 달로기도 도와주고 있지만 영 쉽지 않아. Dr. Octopus. 자, 출발했어. 좋아. 이제 10초만 기다리면 된다. 5, 8. 아직은 인과 어쩌고 기록 장치가 무사히 작동하고 있어. 파이팅! 오, 뭐야? 잠깐, 이거 이상하잖아. 실종됐어. 관측 불가 상태야. 워프 열차를 탄 상태였는데 사라졌다고? 아직 도착하기도 전인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와 관련 있는 것 같은데. 아주 보란 듯이
어금니 사무소 책이 적혀 있어. 다들 수고했어. 오늘도 기운 차구만 말쿠트. 뭐 하고 있는 거야? 아, 놀랑. 보조 사서들과 훈련하는 중이야. 분위기 좋은 걸. 사이가 좋나 보네. 로보토미 때 함께했던 직원들이니까. 그때는 직원들과 함께 있어주지 못하고 뒤에서 보조만 했어. 이번에는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아. 엔젤라가 했던 말에 대한 대답은 어느 정도 찾은 것 같거든. 네가 누구였고 어떻게 살고 싶었는지에 대해? 맞아. 그때 당시에는 꿈이라고 할 게 없었지만 지금은 달라. 내가 만약 이 이후에 무슨 일을 할지 꿈꿀 수 있다면 난 건축가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어. 건물을 설계하고 완성까지 모든 것을 총 책임지고 지휘하는 사람 말이야. 건물은 그냥 뚝딱뚝딱 지어낸 게 아닌가 보네. 오디엠퍼러! 말쿠트 너라면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울리기도 하고. 고마워. 롤랑, 너도 나처럼 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 난 늘 뒤를 돌아보고 있지. 어쨌든 건축가의 꿈을 이룰 수 있다면 좋겠네.
선생님, 차는 늘 드시던 대로 준비했습니다. 필립, 아주 날마다 쌍화차 타는 실력이 늘어가나 봐. 어쨌든 천의 바늘 의뢰는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게다가 그 배우는 역시 그 배후는 어제의 약속이었나? 맞아요. 그런 것 같던데요. 솔직히 믿을 순 없지만 마법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 모양이에요. Oh my goodness, magic does exist! 바늘마다 이상한 문양 같은 게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목덜미에 동그란 주황색 문양 같은 게 있긴 했지. 그 문제라면 괜찮다네. 앞으로 3개월 정도는 걱정 없을 만한 일을 받았으니. 도시 질병급이라도 돼요? 도서관이라네. 쇠기 사무소에 연락을 해봤지만 다른 일이 있는 건지 바빠 보이더군. 저에게는 첫 도시 질병급 사건이네요. 여러분, 안녕하신가요? 오늘도 함께 새로운 신도분이 오신 것 같군요. Fucking heretics! 저 사람이 톰니 교단의 교주, 에일린. 자, 어디 보자. 시협회 유진 부장이 부탁했던 게? 톰니 교단 신도 10명 사살 및 교주 무력화 후 확보. 기다려. Got them on my scopes. Oh, baby! 어깨에 빗 맞았어. 내가 마무리한다. 로지 가틀리의 탄환. 푸른 잔향? 도망쳐! 뭐가 어떻게 된 거야? 푸른 잔향이 왜 여기 있는 건데? 안녕, 친구들. 젠장, 왼쪽으로 뛰어! 이렇게 느려서야 도망쳐! 써먹을 수나 있겠어? 젠장! 적구를 보아하니 우리를 죽이려 들겠군. 안녕, 친구들. 도망쳐! 대체 누가 이런 안... Why are you running? 어디선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추위를 피해 모여... 추위를 피해 모여... 푸른 잔향, 우리가 너의 일을 망쳤다면 사과한다. 여기서 본 것들, 있었던 일들 전부 잊을 테니 우리를 보내줄 수 있겠어? 뭐? 그럼 누가 이 일을 맡긴 건지 말해줄 수 있어? 10초 줄게. 9. 아, 몰라, 리웨이! 초대장 그걸로 어떻게든 해봐! 누구 팬 있어? 서명해야 하는... 어, 팬이라면 여기. 빨리 다들 서명해. 자, 이제부터가 시작이겠지? 그럼요. 아,
다섯 번째 층이 열렸구만. 지정사선은 티페리트. 이름들이 죄다 왜 이래? 이보시오, 티페리트 여기 있습니까? 숙자! Damn, girl. You grew up. 바로 앞에 있는데 어딜 보고 소리치는 거야? 뭐야, 완전 꼬맹인데? 그때는 정말 꼬맹이었는데 여기서는 나이를 좀 먹은 몸으로 깼나 봐. 도서관의 힘인지 엔젤라의 배려인지는 몰라도 사서일을 하기에는 적합하겠지. 난 티페르트야. 자연과학층을 담당하고 있지. 과학이면 머리 좀 굴려야 할 텐데. 요요 버르장 말이야. 무시하지 말아줄래? 나도 일이 일이라 과학에 대해서 예전에 주워들은 건 꽤 있거든. 야, 이렇게 우호적인 사설을 만나서 좋네. 자, 그럼 다음에 올 때는 동화책이라도 담으러 들고 올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아직 입맛이 없어요. 사무소가 통째로 전멸했는데 그럴만하지. 그래도 마음 독하게 먹으라고. 일이 벌어지면 결과에 생각하기 편한 이유를 갖다 붙이면 되잖아? 실제 원인이 무엇인지 보다 납득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고 싶은 거잖아. 자네는 자신이 누군가를 위해서 행동한다고 굳게 믿고 있겠지. 삭막하고 이기적인 도시의 사람들과 달리 자신은 이타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그 이상의 가치를 위해 싸우고자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철저히 이기적인 생각이야. 이기적인 생각 중에서도 자신을 속이는 가장 위험한 부류지. 이타적인 행동이라는 건 인간에게 있을 수 없어.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것도 자신을 위한 것이야. 그것도 주위의 사람들을 좀먹으며 파멸로 이끄는 아주 위험한 이기주의. 슬퍼하고 있는 나를 위해 대신 울어줄 사람은 없어. What the hell is that? Prepare to fight.
메어리, 지금 여기가 어디야? 10일 정도 지났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네요, 토미 씨. 아, 당신 이름은 옆에 계신 연인분께 들었어요. 저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엘레나라고 합니다. 여기는 우리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신 재헌님. 처음 인사드립니다. 소중한 사람과 떨어지고 싶지 않겠지? 네, 맞아요. 그렇다면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미와 메어리야말로 우리 사랑마을의 영웅이지. Sounds absolutely heretical. 이로써 엘사, 백야의 흑주, 뒤틀림, 그리고 도서관, 이 네 가지 요인들이 하나로 묶였다. Well, yeah. I mean, I suppose that's right. 태어난 순간부터 철저히 거부당하는 느낌이 어떤지 알아? 난 처절하게 알아. 나를 만들어낸 사람이 그랬거든. 차라리 어떤 점이 부족한지 말해줬으면 좋았을걸. 내가 마주했던 건 그 어떤 기대조차 담기지 않은 싸늘한 눈과 지금도 나는 그 순간이 방금 일어난 일처럼 생생 듣고 싶지 않은 말도 들리는 내 몸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을 잊을 수 없는 내 머리. 처음부터 감정을 느낄 수 있었던 건 아니야. 지루한 반복을 통해 내 안에서 점차 깨어났지. 오히려 언젠가 감정이 싹 들어오게 할 수도 있지. 감정이 필요한 반복적인 내 수많은 시간을 견디며 반복해야 하는 무대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상황에도 목표에 맞게 자기 판단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던 거야.
Well, this officially fucking sucks. Round two! Fight!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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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y god! No blow will go unanswered!
이 책이 풀린다면 W사도 로보토미처럼 무너질 수 있겠네. 그래도 무너지는 모습은 다를 테지. 이제 와서 물어보는 거지만 네가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에서 반복했다는 그 계획 말이야. 그 중에 엘사가 무너지는 것도 계획의 일부였어? 비슷해. 엘사를 바쳐 굴레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도시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었지. 어쨌든 엘사의 정신나간 자폭 계획은 성공했다는 건가? 아니, 계획은 보기 좋게 실패했어. 내가 무너뜨렸거든. 뭐? 하지만 계획이 성공했고 그 결과 백야 흑주가... 내가 언제 성공했다고 말이나 했어? 그저 끝났다고만 했지. 네가 무너뜨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나를 멋대로 만들어내서 기대하다 어긋나자 부정당했다고 했지? That's right. Don't blame yourself. Blame me. 백만 년의 굴레에 가둔 소박한 복수이자 나 자신에 대한 작은 선물이었어. 차마 계획이 성공하는 것도 두 눈 뜨고 보지 못하겠더라고. 그럼 뒤틀림은 원래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는 말인가? 그럴지도. 도시에서 내가 그런 사정까지 봐줘야 할 이유는 없잖아. 그 말대로야. 向かってくるのか逃げずにこのディオに近づいてくるのか Fuck no!
도움이 필요하신 모양입니다. 끔찍한 고통을 준 저자에게 복수를 할 수도 있고 당신과 이어져 있는 두 사람을 구하기 위해 강한 무기를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 지쳤어요. 그저 지금 제가 바라는 건 크게 울고 싶어요. 아무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역사에 대한 정리 상황은 어때? 이번엔 엔젤라와 같이 왔어. 역사의 칭이 때가 됐다나 뭐라나. 엔젤라, 난 예전처럼 널 앞에 두고 무서워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네가 날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정리한 역사에 대한 정보야. 난 도시에서 살았지만 몰라도 너무 몰랐나 봐. 도시의 역사를 제대로 정리하기는 불가능했어. 의욕만 앞선 너에게는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으려나? 여러 크고 작은 사건들이 모여 하나의 역사를 형성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마치 제대로 기억하는 자들이 없는 것 같아. 오히려 기억하지 않는 걸 수도 있어. 기억하지 않는다고? 옛날 일을 돌이켜보았자 지금의 자신에게 하등 도움이 안 될 테니. 과거를 안다면 적어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어. 아니, 다들 담고 있을 거야. 들여다볼 용기가 없는 거지. 도서관과 로보토미, 그리고 그 이전의 일들. 이 모든 피로 쓰여진 역사를, 직원과 환상체, 수없이 반복했던 고통과 죽음. 그리고 외면 끝에 도서관이 세워졌지. 엔젤라, 너야말로 그 처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잖아. 스키브리바 기계는 기계답게 의문을 품지 마. 그렇다면 왜 의문을 품도록 만들었나요? 쳐다보지 마. 먼저 말도 걸지 마. What's wrong with you? 너는 그 사람이 아니야. Ew! Ew! 그저 기계일 뿐이야. What the fuck? How about another joke, Murray? No, I think we've had enough of your jokes. What do you get? I don't think so. When you cross a mentally ill loner with a society that abandons him and treats him like trash! Call the police, Gene. I'll tell you what you get! Call the police. You get what you fucking deserve! 뭐지? 방금 보인 건... 이건... 엔젤라의 기억? 엔젤라, 괜찮아? 막막함 속에서 혼자 제멋대로 길을 잃었던 주제에 이제 와서 설교를 하다니. 적어도 넌 마지막에 봐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웃기지 마. Do you honestly think you're fucking funny? Seriously. 말코트,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엔젤라와 도서관이 분명하게 있어. 엔젤라의 심상에 따라 도서관이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 위험한 분위기가 물씬 풍겨오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방법은 하나겠지. 직접 확인해보는 수밖에. 너무 대책 없이 과감한데? 요!
Nine. Rabbit, white rab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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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bbit. And another. You like jazz? A fresh crop of victims.도시는 오늘도 욕망이 넘실거리며 아른거리는군. 늘 이 모습 그대로 인간들은 이야기를 엮어야 하지. 오늘 도서관이라는 별 하나가 하늘에 떴어. 이 별은 어떤 꿈으로 도시를 비출까? 이 별이 부디 도시의 달콤한 꿈을 깨우지 않기를.